여러분들 드디어 전직을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전직해볼게요. 와, 전직을 완료했고요. 제가 지금 전투력이 37만인데 37만 7천 기준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템을 조금 소가금 기준으로 맞췄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직 보상에 있는 아이템을 모두 착용해볼게요. 40만은 안 됐네요. 그러면 좋은 등급의 아이템을 착용하기 위해서 스탯 초기화부터 하겠습니다. 스탯 초기화를 하고 힘을 43, 지능도 44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민첩을 쭉 올려줄게요. 39만 5천인데요. 아이템을 맞춰줘야 되겠죠. 벌써 기대가 됩니다. 매물이 없어서 S등급으로 내려서 볼게요. 하나씩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벨트까지 착용을 했고요. 대련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를까? 이번 패치로 물리방어 무시가 굉장히 사용된다고 하는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련석이 부족하네요. 보석을 다 넣어줘야 되겠죠? 보석도 장착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투력이 47만이 됐거든요? 사냥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하면은 그 버섯동굴이나 고삼 이런 데 사냥이 원활하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원활할지 궁금합니다. 여기 자리가 있네요. 와... 네, 많은 분들 말씀처럼 전직을 하니까 몹이 빨리 잡혀요. 굉장히 무난하게 잡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략 10만 정도 상승된 모습을 보여줬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